이번 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광주은행의 JB금융 지주 자회사 편입이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관심은 누가 광주은행장에 선임될 것인가인데 김한 JB금융 지주 회장의 겸직설이 나돌면서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광주은행은 JB금융 지주의 자회사로 공식 편입됩니다. 당초 추석 이후 광주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이 광주은행장 겸직을 염두에 두고 있어 최대한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 금융계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노조는 지난주부터 JB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역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광주은행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행 출신 행장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JB금융지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조는 자행 출신 행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금 협상과 연계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이 새로운 행장으로 광주은행을 장악할지 아니면 자행 출신의 행장이 선임될지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결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